안녕하세요, 마맥입니다. 내한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신레전드 스테이지 업데이트가 됐네요. 나시고랭. 이거 무슨 음식 이름 아닌가? 전6스테이지. 요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개선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바뀌었더라고요. 앙코르스완 물음표 3개 한번 일단 들어가 보죠. 그래서 단축키를 새로 설정을 했는데 손이 좀 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라. 이게 두줄 선택이 가능해져가지고, 여기서 두줄 선택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됐죠? 이거 좀 진작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여기 로또4가 있네?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1, 2, 3, 4, 5, 아래는 QWER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어요. 손이 좀 바쁠 듯. 물음표가 3개였잖아. 요거까지 합쳐서 3개구나. 딱 이거네요, 그럼. 다시 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럼 발빠른 애가 있어야 되고 쭉 밀어주고 저 좀비는 어째 이제? 저 좀비는 어떡하죠?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한 종류가 나온다고 그랬지 한 마리가 나온다고 그런 적은 없죠? 어우 열받 더럽게 세네? 아, 이건 어쩐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랜만에 보는 적들이라. EX 대전적만 했더니 내 캐릭터는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애들인지. 얘를 죽이면 되죠. 고대종 초뎀이나 뭐 이런 애들. 죽이면 되고, 이런 걸로 패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우, 너무 센데? 한 방에 다 가는데요? 둘만 나오나? 셋도 또 나오나? 이 좀비는 가까이 오면은 멈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히트백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저한테 좀비를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덱은 일단 텄고요. 근데 이렇게 얘네가 라인을 밀지는 않으니까 뒤에 있는 요 좀비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 둘만 따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덱을 짜볼까요? 그리고 뒤에 저 열파포는 딱히 내가 밀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덱을 짜봅시다. 중요한 건 좀비. 멈추거나 날리거나 느리게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일단 멈추기니까 좀비를 멈춰 봅시다. 요술사? 요술사 완벽하긴 하네. 풀베기, 요술사 이런 애들. 포세이도락은 좋고요. 근데 얘가 히트백 땅속으로 들어가 앞으로 쑥 들어가서 죽을 텐데. 크로노스 트리거는 멈추기 속도가 좀 그러니까 크란돈이 낫죠. 엄청 강한 데다 움직임을 반드시 멈추기까지 하니까 일단 멈추기로 좀 구비를 해놓고 유술사까지? 그래 유술사까지 날리기도 하나 넣죠. 날리기도 하나 넣죠. 보험용으로. 고르고가 더 확률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느리게구나. 느리게 날리기 동시에 해야 되잖아. 그럼 혹시 앞에 애가 없더라도 뒤에 있는 놈을 느리게 만들면은 도움이 좀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러면 저기 냥콤보가 있으니까 다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리벤지를 넣고 싶긴 한데 필요한가? 아, 필요할 수도 있어. 이게 생산 속도 때문에. 아, 그러면 다시 내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 이게 상당히 피곤하게 돼 있죠. 헷갈리게. 야, 정신 못 차리겠다. 자, 이렇게 되면 맞죠, 순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대죠. 쟤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초대으로 잡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하겠죠. 자꾸 막가니까 ED, 그래. 확실하네. 고대종을 느리게, 그래, 느리게 하면 가까이 못 오고 그 사이에
벽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딱딱 막아주면 되겠네. 거대종 맷집인데 얘 버틸 수 있을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벽이 들어가야겠죠? 뭐 그러면 이제 킹론상 완벽한 거 아닌가?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덱을 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근데 발이 빠른 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논포 밀어주기 좋지만 천사포로 가도록 하고요. 아, 덱 아주 열심히 짰네. 그냥 둘을 보내야겠죠. 하나는 이 대포에 죽을 테니까. 전기 같은 거 뿅 날라가서 죽이잖아. 배를 좀 째줘야 되나? 조금은 째까요? 아, 얘한테 맞아도 히트백이 되네. 아, 무지하게 민감하구만. 더 이상 배를 째면 안 될 것 같아요. 뿅 죽었으니까 헛방일 테고. 헛방이 아니네? 왜 헛방이 아니지? 이디로 얘를 먼저 죽일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런 거 궁금하면 안 되는데? 궁금하면 바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바로 죽네? 뭐지? 잠깐만, 여기 약간 사기인데요, 이럼? 사기야? 아, 고대 저주 걸려서 안 멈췄어. 이번엔 멈추겠죠? 오케이. 그냥 이디 하나로 게임 끝인데? 하나가 그냥 죽여버리면은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나요? 아, 또 나오네. 너무 의미가 남다르다 했다. 아, 이거 슬슬 접근하고 있고요. 아이고야, 요술사 터졌고. 아, 이게 단축키가 손에 익지가 않는다. 좀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죠. 10개를 다루려니까 좀 빡세네. 아, 이거 빨리빨리 쏴줘야지. 대포 5방 맞으면 죽죠 얘는. 잘 멈춰놨고요. 저기까지 밀어서 파동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아이고야, 죽었고. 대형 유닛을 이렇게 동시에 보내면 안 되는데. 뭐 근데 얘 되게 튼튼한 건지 제가 약한 건지 뭐 잘 멈추는데. 아, 열파 왜 안 터졌어? 오케이, 잘 내려졌고. 어? 와, 한 방에 안 죽네 다행히. 이디가 나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일 수 있는데. 어? 굴러오다가 왜 안 내려지지? 죽어버렸네요. 어, 또 나오네? 이거 뭐지? 왜 또 나오죠? 원래 또 나오는 거였나봐요? 왜 또 나오지? 뭐 아닌가? 그러면 안 끝나잖아. 요거를 밀고 들어가라 뭐 이런 상당히 고난이도인데. 그러면 얘네 셋이 항상 있으면은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이거 다 죽이고 저기 열파 쏘는데 뚫고 들어가서 죽이라고? 그 다음 나오기 전까지? 라인을 밀어붙이란 얘긴데?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빡세지 않나요? 일단은 요 조합으로 얘네를 죽이는 건 뭐 충분해요. 일단 얘가 별로 힘을 못 쓰네. 차라리 좀비 대왕 얘 말고 다른 애 가져올 걸. 아, 지금 나가면 망했죠. 맞은 거 맞았나? 안 맞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요 순양의 파가 효자네. 응? 죽지도 않고 멀리서 계속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상당히 효자네. 응?
그리고 요거 나오는 것도 느리게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해주고. 엄청난 효자였다. 그리고 뭐 항상 그렇듯이 좀비만 나오면은 그란돈이 다 하는 거죠. 그란돈은 진짜 좀비 대항 완벽한 것 같아. 또 이디 좀비가 됐죠. 아까 미리 배를 쬐놨으면,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인 줄 알았으면, 아까 미리 배를 쬐놨으면 돈이 지금 남아 돌았을 텐데. 죽여서 생긴 돈을 7,500원씩 밖에 소금을 못 했잖아요. 열파 터지면 그리고 달립시다. 설마 여기 걸리진 않겠지. 빵야? 두 번 빵야? 어? 뭐야? 굴러오는 게 거리가 더 길었어? 그러면 좀 많이 아쉽네요. 아, 이거 들어가봤자 열파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텐데. 브란돈 죽었나요? 열파 맞고? 열파가 더럽게 세구나. 아, 상당히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이거 죽이고 또 나올지 모르니까 밀어붙여 봅시다. 한번 되나? 밀어붙여지나? 오케이, 열파에 딱 걸려서 느려졌고, 쟤는 죽었고. 또 나오나? 궁금한 건 그거죠. 또 나오냐고. 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두 턴만... 아, 어, 살았어. 두 턴만 버티면 되나봐요. 그리고 이디가 쿨이 상당히 빠르네요. 뭐 특별히 신경 써본 적은 없는데 이디의 쿨에 대해서. 어우, 너 여기까지 들어와서 한 방에 죽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어? 다 죽었어. 효자였는데 라인 유지. 라인 당겨서 이디로 패면은 이디가 죽지 않고 금방 다 죽일 것 같죠? 일단 좀비 안 나오잖아. 위험한, 조금 위험하긴 한데 좀 당겨 봅시다. 이디로 패면 되지 뭐. 여기는 열파 안 터지잖아. 아, 둘이 좀 공격 타이밍이 그런데. 하나, 둘. 어떻게 동시에 공격하게 못 만드나? 절대 못 만들고요. 그냥 가. 하나 죽지 않을까 이번에. 오케이, 알았고. 아, 열파 터지면 안 되는데. 더블 KO. 더 안 나오네요. 계속 나왔으면 이 판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세 바퀴네, 세 바퀴. 좀비 두 바퀴, 보거 세 바퀴. 전통적인 보거 낚시용, 고, 메타를 넣었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디가 열파 무효가 있네. 지금 봤더니. 열파 맞고 안 죽네요. 방패 같은 게 떠버리는데? 뭐 이디를 위한 뭐 쇼케이스 판이었네요 거의. 두 방 맞으면 뭐 죽어버리기 때문에 보거가. 아, 제가 하도 오랜만에 본 계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쫄을 필요도 없었지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어우, 아모나이트 두 개 땡큐. 댓글 짜서 깼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